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 별까지의 거리,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왜, 왜? 왜? 궁금하죠? 아. 문자 보내라. 문자 보내라. 대리로. 어? 대리로. 대리? 아, 대리로 올 때 문자 보내라. 아, 미안해. 대리로 문자 보내면 뭔 말일까? 야, 나 지금 이해력이 좀 딸려서, 어? 우리 선생님 요거 하시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내가 맨날 이러고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수능 시간 보니까 우리 선생님 이러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과학 나 담는 건 나 한 번도 이런 얘기 하냐고. 아무튼 별까지 거리가 스펙트럼인데, 자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잴 거냐 요거 하나랑, 나 대체 스펙트럼이라는 뭐냐 요거는 이제 볼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스펙트럼을 왜 배우냐면, 일단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얘기하자면, 별까지 거리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뭘로 측정을 하느냐? 하나는 연주시차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연주시차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별의 밝기. 별의 밝기 등급.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럼 이제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제 오늘 뭘 배울 거냐? 스펙트럼에서는 일단 스펙트럼의 종류. 스펙트럼의 종류를 일단 배울 거고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란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그다음 선 스펙트럼도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더라.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왜 배우느냐? 뭘 측정하기 위해서냐면, 우주가 뭐 한다? 팽창한다. 이거 알려고 하는 거, 이거 알려고.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볼 거야. 도플러 효과와, 도플러 효과, 그리고 이제 별의 적색편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보면 뭔가 느낌이 딱 오죠?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거 없어요? 없구나.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중3 때 다 배운 거야. 중3 때 다 하신 거예요. 기억나죠? 중3 때 했던 거. 은하까지 딱 우리가 했어. 그니까 이 1단원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뭘까? 그래, 들어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목만 알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인 것 같아 지금 대충 보니까. 이제 은하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3 때 이제 다 배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단원은, 음악과 1단원은 거의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절반 정도 돼요. 배운 거 절반에 새로 들어갈 거 절반. 조금 편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 1단원도 그렇고요, 2단원도 그렇고, 3단원도 그렇고, 4, 5, 6은 물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6단원 빼고는 4단, 5단원은 좀 약간 생소한 이야기가 좀 많아. 막 기계 다루고 막 이런 얘기. 더러워, 좋네요. 어쨌든 그냥 그거는 물리에게 떠넘기고, 그건 물리가서 배우시고 나랑 상관없어. 너무 치졸한 것 같은데. 아무튼 미안, 목소리가 좀 길었지. 자, 일단 먼저 이 별까지 거리 여기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별. 보여.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별까지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익혀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자, 우리 물리 배웠으니까 길이의 단위가 뭐였지? 미터 쓰죠, 미터. 길이의 단위는 미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얼마쯤 돼? 330km 정도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지구의 크기로 보자면, 지구의 반지름이 대충 얼마쯤 돼? 64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길어. 얼마쯤이냐면 한 1억 5천만 km쯤 돼. 1억 5천만 km쯤. 근데 그 지구로 태양까지 거리는 굉장히 길잖아. 근데 이 태양의 크기는 얼마야? 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까지 있는 거리가 얼마일까? 이런 분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지구 태양까지만 해도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미터로 표시하기는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뭘 끌어당겼느냐? 천문단이라는 걸 알아. 천문단. 천문단이라는 게 있어. 아, 우리 초딩들이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저러고 있어. 지금 초딩 수업이요. 저반에 불이 켜져 있으면 초딩 수업 많이 파는 거야. 아, 물론 중딩도 있어. 마음을 안 치고. 천문단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뭘 쓰냐면, 천문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쓰냐면, AU라는 게 있고, AU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Y라는 게 있어요. LY. 그 다음에, PC. 이렇게 불러요. 이건 AU라고 읽고, 얘는 뭐냐면, 광년이에요. 광년. 광년이죠. 그 다음 파색. 그 다음 파색이라고 합니다. 파색. 얘는 이름 그대로 A래. A.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천문단을 쓰는데 밑으로 갈수록 단위가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단위. 그럼 먼저 AU라는 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구에서부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U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 간의 거리라거나 태양뿐만 행성 간의 거리나 이런 걸 잴 때 AU를 써요. 그나마 가장 천문단위 중에서는 단위가 작거든. 광년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빛이 얼마 동안? 1년 동안?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나 초등학교 다시 가야 될 거. 그 시간,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때 빛의 속도는 얼마냐? C라고 이야기합니다. C. C는 약 얼마쯤 되냐면, 요 정도 되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빛으로 1초를 빛이 일곱 번 가는 게 7바퀴 반을 돈다 뭐 이런 얘기 해서 지금 7바퀴 반을 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뭐 29만 어쩌고저쩌고 가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시간 단위도 세고 미터 세잖아. 시간 미터 단위 뭘로 세죠? 얼마로? 3 3분의 1이 1미터잖아요. 그렇죠? 난 파색이라는 건데 파색은 뭘로 시간을 하냐면 연주 시차를 이용한 연주 시차를 이용한 거리입니다. 연주 시차를 이용한 거리.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연주 시차란 뭐냐라는 거지. 연주 시차라는 건 뭐냐라는 거. 자, 연주 시차라는 게 뭐냐면 이 시차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맨날 하면 이런 거 해. 손가락 하나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눈을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 눈을 뜨고 여기 C에다 기준을 잡았는데 한쪽 눈을 딱 보면 옮겨져 있어. 왜 그래요? 관측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관측의 위치. 그때 이 관측자의 요 각 있잖아. 요 각. 요 사이각을 뭐라 그래? 그걸 시차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연주 시차잖아. 그럼 연주 시차라는 건 뭐냐? 시차는 시차인데 중심에 이제 태양이 있고 중심에 태양이 있고 이제 그 주변을 누가 돈다? 그 주변을 누가 돌아요? 오, 잘 그려졌다. 누가 돌아? 지구가 돌아요. 오늘 뭔가 날이 좋은가 봐.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어. 자, 어떤 별 A가 있습니다. 별 A가 있을 때. 자, 이때 이제 지구로부터 이제 이 별 A를 관측을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또 삐뚤어져 줘야 또. 미안해. 내가 그림 잡혀서 미래를 갔겠지. 그치? 자, 근데 요 사이의 각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시차라고 하는 거야. 시차라고 하는데, 자, 이때 지구가 이제 1년 동안 뱅글뱅글 돌잖아. 1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나타나는 시차야. 그래서 이 지구로부터 태양, 요 사이의 각을 2분의 1로 쪼개. 2분의 1 쪼개. 그럼 요 각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요 각이 뭐가 된다? 연주 시차가 된다. 이게 바로 연주 시차예요.
1년 동안 달리는 거죠. 1년 동안 달려서 나타나는 시차, 절반을 표현합니다. 자, 그때 별 A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별 B가 또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제 별 B가 있어요. 별 B가 있으면 이때의 그러면 연주시차 어떻게 되냐? 고신의 힘을 다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각이 어떻게 되어 있어? 아까보다 각이 작아졌죠. 그치? 아, 그러면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멀면 어떻게 나타나는구나. 더 작게 나타나는구나. 연주시차는 거리와는 반비례 관계구나. 그래서 연주시차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쟀는데 어떻게 쟀느냐. 자, 거리. 거리의 단위. 파색이라고 하는 건 뭘로 나타내느냐. 자, 연주시차. 단위는 뭘 쓰냐면 초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연주시차분의 1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연주시차가 작아질수록 거리가 커지게 돼요. 근데 이 연주시차의 단위 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작은 단위냐, 각을 의미하는 건데, 각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360도잖아. 그 360도를 360분의 1로 하면 1도가 되겠죠. 1도는 얼마냐면 60분이야. 60분이 되고 1분은 또 얼마 되냐면 60초가 돼. 즉 1초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나타내는 거냐? 3600분의 1도를 나타내는 거겠지. 엄청나게 작은 단위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야. 애초에 이제 요거 이제 처음에 이제 발견을 한 게 누구였냐면 이제 그 나중에 등장한 티코브라에라고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절에 천문학을 연구를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 그때쯤부터 이제 이 초단위가 이제 등장했어. 연주시차 단위가. 이게 이제 너무 각이 작다 보니까 잘 몰랐지. 이게 그냥 봐도 맨날 이제 별의 위치가 바뀌는 데다가 내가 6개월 뒤에 그 별을 보면 저 별이 의미 있는 별인데 어떻게 알 것이오. 그 티코브라에라고 그 매우 눈을 가진 사람. 시력이 한 4.0이 됐다고 하네. 뻥지 진짜인지 모르겠네. 맨눈으로 막 별을 막 기록을 했다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물론 그 사람 맨날 공생 기록만 열심히 한 건데, 그 제자가 다 해먹었지만, 제자가 다 해먹었어요.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케플러라는, 케플러. 케플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지. 아무튼, 굉장히 작아. 그래서, 요, 연주시차를 이용한 거리를 재는 건, 한계가 있어, 한계가. 무슨 한계가 있느냐? 얼마까지로 특정이 되냐면 100파세. 100파세까지만. 100파세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연주시차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북극성. 왜 우리는 북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북극성이 제일 밝은 별도 아닌데. 왜 우리는 북극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식들 집어오길래. 여러분 북극성 알죠? 북극성이 뭐야? 북극에 있는 별. 그쵸? 북극에 있는 별. 엄밀히 따지면 아, 그 답이 설마 나올 줄이야. 자, 북극성은 뭐야?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천구의 북극 있잖아. 자전축을 딱 맞닿아 있는 북극성. 얘는 움직여 안 돼. 절대 움직이지 않아. 왜냐하면 연주시차가 너무 작은 거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연주시차가 0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얘를 중심으로 자전축을 뺑글뺑글 도는 걸로 보여. 그래서 북극성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다른 별들을 이렇게 둥글둥글 돌더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다 회전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100파세까지만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연주시차가 얼마인 거? 0.01초. 여기까지만 딱 측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 이상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아, 그러니까 100파세. 이 이상 측정이 될까 안 될까? 못했는데. 그러면 그냥 다 제가 그냥 멀리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힘들어. 그래도 힘들단 말이야. 아깝잖아. 이 100파세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 1파세은 얼마나 되냐면, 자, 1파세은 어느 정도냐? 3.26광년 정도 돼. 1파색은 3.26광년 정도 돼. 그러면
100파색 해봤자 얼마야? 326광년이거든요. 100파색 하면 326광년. 100파색이니까 326광년인데. 그러면 빛이랑 300만원만 가면 되는 거리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야. 우리 은하가 크기가 얼마야? 10만광년이거든요. 뭐가? 우리 은하. 우리 은하가 10만광년. 그럼 이거 대충 찍었겠지. 요걸로 100%까지밖에 안 되니까 대충 찍었겠지. 아 그냥 우리나라 생각해보니까 한 10만 원쯤 하면 적당할 것 같아. 이렇게 잡았을까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 137억 광년쯤 되거든. 137억 광년? 우주의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거. 대충 찍었겠지. 그냥 우리 큰 숫자는 큰 숫자는 너무 막 천억, 만억 하면 너무 만억은 없지. 뭐 1조 되면 안 되니까 한 137억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건 아니야. 별까지 그려줄 때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못 재니까 그 다음을 넘어가고 그게 바로 밝기 등급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갑니다. 자, 밝기 등급을 이용한 밝기 등급을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거리 측정.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 단위를 또 하나 알아요. 밝기를 나타내는, 이 밝기 등급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1등이 좋은 거야? 6등이 좋은 거야? 1등이 좋아요? 6등이 좋아요? 1등이 좋죠. 반에서 100등 하는 게 좋겠어. 아니, 반에서 100등으로. 반에서 40등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반에서 한 2, 3등 하는 게 좋겠어. 누가 더 좋은 거야? 위에가 더 좋은 거다.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럼, 별의 밝기는 뭐냐면, 등급이 작아서 좋아요. 등급이 작아서 좋아요. 이 별의 밝기 등급은 0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상대적인 밝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밝기 등급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뭐가 뭐가 있느냐? 겉보기 등급.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실시 등급이라고 해. 실시 등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절대 등급. 절대 등급.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뭐냐? 그냥 내가 밤하늘을 딱 봤더니 저 별은 좀 밝네, 저 별은 좀 어두워 이런 거야. 태양 뒤지게 밝죠. 태양이 떠있으면 다른 별도 절대 안 보이잖아. 그럼 과연 태양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제일 밝은 별일까? 그건 아니야. 그냥 겉보기 등급은 뭐냐? 내 눈에 보이는 밝기야. 쉽게 생각한 거야. 내 눈에 보이는 밝기. 이거 단위는 뭘로 쓰냐면 스몰 m으로 써요. 스몰에. 그러니까 내 눈짝에 보이는 상대적인 밝기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치면 이거 성적으로 치면 안 되겠다. 이 성적은 반대니까 절대 등급과 상대 등급이 이제 다른 거라.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겉보기 등급, 실시 등급. 그러니까 내 눈짝에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이는 등급이더라. 그럼 절대 등급은 뭐냐? 억울하잖아. 태양이 우주에 제일 밝은 별도 아니거나 다른 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덩치도 훨씬 크고 더 밝은데 단지 어디에 뭘 단 이유, 지구에서 뭘 단 이유, 나는 어둡게 평가를 받아야 돼.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절대 등급은 뭐냐? 별들을 다 어디로, 별들을 뭘 맞추냐? 거리를 통해. 별들의 거리를 통일한 거죠. 별들의 거리를 통일합니다. 얼마로 통일했느냐? 10파색으로 통일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별들의 실제 밝기 나타나. 실제 밝기. 그래서 절대 등급은 뭐냐? 실제 밝기. 실제 밝기를 이용. 그래서 얘는 라지 M으로 표시합니다. 라지 M으로 표시하는데.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통해서 우리는 별들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별 A가 있다고 합시다. 자, 별 A가 있어요.
별 A가 있는데, 자, 내가 여러분은 불빛을 비춰. 내가 예를 들어 수의 얼굴에는 바로 앞에 지금 불을 딱 켰어. 그럼 수의가 바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수의 한 100m 뒤에 불을 딱 켰어. 그럼 수의가 그냥 불이 반짝이네 이러겠지. 광원이 가까울수록 훨씬 더 밝게 느껴지죠. 거리에 어떻게 돼? 반비례하죠?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두 배 멀어지면 밝기는 네 배 어두워지잖아. 그런 관계로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별 A의 이 밝기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자, 겉보기 등급이 얼마가 나왔느냐? 겉보기 등급이 얼마가 나왔느냐? 한 마이너스 4등급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등급이 나왔어. 근데 얘의 절대 등급을 측정을 해봤더니 절대 등급은 얼마가 나왔냐? 4등급이 나왔어. 너무 좀 그런가? 1등급이라고 할게요. 1등급이 나왔어. 1등급이 나왔어. 1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 겉보기가 밝은 거예요? 절대가 밝은 거예요? 겉보기가 더 밝죠? 겉보기가 더 밝다는 얘기는 이 별을,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시파색으로 옮기면 그때가 밝기잖아요. 그쵸? 그럼 겉보기가 많아서 4등급이라는 얘기는 이건 뭘로 풀어볼 수가 있느냐? 더 밝으니까 더 가깝겠다, 더 멀겠다. 가까우니까 더 밝게 보이는 거겠지. 즉,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절대 등급이 시파색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요 별은 어디보다 시파색보다는 가까이 있겠구나. 시파색 이내에 있는 별이구나. 시파색 이내에 있는 별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별 B가 있어요. 또 다른 별 B가 있는데, 자, 이 별도 한번 측정을 해봤더라라는 거지.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봤는데 별 B의 겉보기 등급은 얼마였냐면 겉보기 등급이 저기는 겉만 써놓고 여기 또 다 쓰면 좀 그렇지. 동의를 해야지. 자, 여기 겉보기 등급이 얼마였냐? 2등급이었어. 겉보기 2등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절대 등급을 측정을 해봤더니 절대 등급은 얼마였냐? 1, 0, 1, 마이너스 3등급이 나왔어요. 오, 봤더니 절대가 훨씬 밝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18세기 거리에 이미의 18세기 거리에 놓은 건데 그럼 더 밝아졌다. 그러면 이 별은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멀어졌다는 얘기야? 자, 절대 등급이 더 등급이 높죠. 더 어둡지. 절대가 더 밝죠. 그 얘기는 더 어두운 쪽이 더 멀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별이니까. 그럼 얘는 어디 있다? 시파색 밖에 있는 별이고. 라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또 하나의 별, 별 C를 봤더니 여기 또 밝기가 어떻게 됐느냐. 밝기를 또 측정을 해봤지. 겉보기가 몇 등급이었냐면 3등급이었거든요. 절대 등급을 또 측정을 해봤더니 절대는 또 얼마 되냐? 또 3등급.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판색의 위치에 놓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근데 두 개가 등급이 똑같네? 그치? 그럼 똑같은 얘기는 뭘까? 18색에 있는 별이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뭘로 했냐면, 뭘로 표현을 하기로 했냐면, 요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어떻게 했냐? 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를 빼기로 합니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를 한번 빼보게 됐어. 그러니까 스몰 M에서 라지 M을 뺀 거지.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뺐더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겉보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치? 여기는 2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되죠. 얼마 나와? 5 나오죠. 여기는 자, 3에서 3 빼니까 얼마 나와? 0 나오죠. 그럼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느냐? 얘는 뭐고? 자, 겉보기
별 1 같은 경우는 small m에서 large m을 뺐더니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은 게 나왔고, 여기는 m의 small m에서 large m을 뺐더니 0보다 컸죠. 그쵸? 여기는 small m에서 large m을 뺐더니 0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0보다 작은 건 18세. 이 내에 있는 별이구나. 라는 거고, 여기는 18색 밖에 있는 별이구나.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고, 여기는 어디? 18색 위치에 있는 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확한 식은 어떻게 쓰냐면, 요거에 이제 원래 식은 이거야. O 마이너스 O 로그 R이야. 원래는 요 식이에요, 요 식. 여러분이 아직 로그를 안 배웠기 때문에 로그가 뭔지 모르죠? 혹시 알아요? 로그가 뭔지? 드 기억 안 나요. 어? 드 아 제곱 그거. 어 제곱 제곱.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이제 일반 로그 같은 경우 10이 들어가요. 10이 10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10이 들어갈 때 얘가 r이고 예를 들어 2라 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r 값이 얼마 나오냐면 10의 제곱이 r이 되는 거다. 10의 제곱이 R이면 R은 100이야, 10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이제 로그인데, 그러니까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에 따라서 이제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때 요 R이 뭐냐면 이게 이제 파색이 되는 거야. 거리 파색으로 나타나. 알겠나요? 이제 거리 지수. 그때 여기에 여기에 있는 요 R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거리 지수라고 한다. 나중에 여러분이 지수와 로그 배우면 그때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요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시험에 나오죠. 요것만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기 쉬우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리 지수가 큰 쪽이 훨씬 더 멀리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멀리 있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시리우스, 뭐 베틀게우스, 뭐 리겔 막 끌어올 거야. 별들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 중에 제일 멀리 있는 별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을 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면 돼? 그냥 겉보기에서 절대 빼주면 돼. 그래서 우리 인간 강사님 겉절이기 겉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겉절이 외우기 편하게 겉보기에서 절대 빼지 절대에서 겉보기를 빼지 헷갈리잖아. 얘네 겉절이 이렇게 편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뭘 이용해서? 별의 밝기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더라.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화가 있어. 이제 참고로 알아둘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가운데 지우고 할게요. 이제, 하나 이제 볼 게 있어서. 쓱쓱. 자, 여기 이제 중요 참고사항. 중요 참고사항. 뭐가 있냐면, 셰페이드 변광석이라는 게 있어. 셰페이드 변광석. 요 놈의 밝기 등급을 이용을 해서, 별의 밝기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름 그대로 변광석이에요. 변광석. 변광석이 뭘까? 변자죠. 변태 같은 걸까?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변. 뭐야? 변한다 라는 거야. 뭐가 변해? 광, 빛이 변해. 즉 밝기가 계속 바뀌는 거야. 주기적으로 밝기가 바뀌어.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밝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밝기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못 구하겠지. 못 구할까요? 우리 사람의 욕심은 또 끝이 없어. 호기심이 끝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 우주를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욕심과 호기심 때문이죠. 어떻게 그냥 밝혀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따왔냐면 이 셰페이드 변광석의 변광 주기를 따와요. 얘가 언제 밝았다 언제 어두워지냐 따왔는데 요 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북쪽 별자리 중에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네 개가 있거든요. 북쪽 하늘 항상 보이는 별자리 네 개. 뭐 카시오페아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그리고 세페우스 자리 네 개가 있어요. 그 세페우스 자리 안쪽에 있는 별 중에 하나가 이 셰페이드 변광성이에요. 광도 주기,
광도, 그러니까 변광 수기가 1일에서 한 50일 정도 되는 별을 대표적인 그 별, 세페드 변광성이라고 불러요. 1일에서 50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변광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주기가 반복이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요. 너무 그렸네. 잘라야지. 네.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뭘? 여기는 시간 1이야, 1. 1이고 여기는 이제 밝기. 밝기 등급이에요. 위로 숫자가 커지고 밑으로 숫자가 작아져요.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밝기 등급이 있는데 최저 밝기와 최고 밝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내가 맨눈으로 볼 때의 밝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광 이 주기 그래프로는 뭘 알 수 있냐면 겉보기 등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을 측정을 하는 거야. 스몰 n 표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최고점과 최저점 있잖아. 여기에 한 중간 정도 평균치를 잡아요. 얘가 대체적으로 얼마가 평균값인지 평균값을 정해서 평균값을 딱 읽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한 3.5가 나왔다. 그럼 얘의 겉보기 등급은 얼마냐면 3.5 등급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겉보기 등급을 구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 구해야 돼? 별의 밝기를 통해서 거리 구하려고. 얘가 겉보기가 바뀌니까 18색으로 옮겨놔도 얘는 계속 밝기가 바뀌겠지. 그럼 절대 등급도 알 수 있어 없어? 이게 바뀌면 또 애매하단 말이야. 애매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변광 주기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변광 주기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여기는 이제 시간 일이야. 여기는 보통 이제 주기지, 주기. 얼마의 기간을 주기가? 여기는 밝기입니다. 밝기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대체 이제 변광기가 길어질수록 이제 훨씬 더 거대한 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기가 며칠이니까, 그러니까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장 최고점에서 가장 최고점까지의 이 기간을 구해주는 거예요. 최고에서 최고를 구하든지, 최저에서 최저를 구하든지. 어차피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를 찍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점만 읽어주면 돼. 같은 지점 읽어가지고 이 주기를 계산해. 이 주기를 이용해서 여기 밑에서 이제 이 주기를 찾아주는 거야. 그럼 그때 주기에 뭐 옆에 있는 밝기를 읽어주면 여기 있는 이 밝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절대 등급이 됩니다. 나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요 절대 등급의 밝기를 얼마로 둘까? 한 마이너스 한 2.0으로 한번 둬볼까요? 그러면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0 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두 개 다 알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빼주면 되지. 겉보기에서 절대 빼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5.5가 나와요. 이제 마이너스 5.5니까 여기 이제 집어넣어보면 이제 대충 나올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18색 밖에 있는 별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이때 이제 다른 별들이 몇 개 있으면 별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 알겠나요? 이건 이제 간단한 거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제 10페이지 보면은 자 10페이지 변광성에 변광 주기와 평균보기 등급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광 주기를 이용해서 주기광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밝기 등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난 언제나 수업은 짧게 짧게 하기 때문에. 꺼졌어.